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주말 휴일을 지나며 다소 주춤했던 하루 확진자 수는 1,800명대를 넘어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이어지는 데다 아직 4차 대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여서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 조치에도 4주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방역 조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 확진자 연일 최다 기록 경신. 23일 연속 4 자릿수.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6명이다. 직전일 1,365명보다 무려 531명 늘면서 1,900명에 육박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다 기록 22일 1,842명은 엿새 만에 깨졌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514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에 1,712명보다 198명 적었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더라도 1,600명 안팎, 많으면 1,700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일에는 오후 9시 이후 184명 늘었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에서 더 빠르게 넓게 퍼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부터 22일째 내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이날로 23일째가 된다. 이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일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842명에서 1,630명, 1,629명에서 1,487명에서 1,318명, 1,365명에서 1,896명을 나타내며 1,300명, 1,800명대를 오르내렸다. 1주간 하루 평균 1,595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495명에 달한다. 위중증 환자 3주 새 배로 늘어 더 강한 방역 조치 검토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고강도 방역 대책도 아직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4단계 조치가 이미 3주째 시행 중이지만 확산세는 좀처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주 초반인 지난 26, 27일 이틀간 749명, 771명을 기록하며 7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전날에는 1,212명까지 치솟으며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58명으로 이미 4단계 범위 389명 이상에 진입한 지 오래고 경기 397명과 인천 87명은 각각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비수도권 역시 충청,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날 0시 기준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611명으로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600명 선을 넘었다. 지난해 2, 3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1차 대유행 이후 1600명대이기도 하다. 1차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작년 2월 29일 비수도권의 하루 확진자는 885명에 달했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했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응에는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형국이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점 또한 방역 당국의 고심을 깊게 한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위중증 환자는 총 286명으로 일주일 전 214명보다 72명이나 늘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였던 지난 6일 144명과 비교하면 약 3주 새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방역당국은 내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가 방역 강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차단해 정체 양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도권에서 4단계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에 효과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들이 필요할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모임 중심의 감염이 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중심의 감염 경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한 후 약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이 언급한 더 강한 방역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추가 단축,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co.kr